그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양자인데 절대적으로 분리돼서 갈 수가 없고 같이 이렇게 계속 상황과 기술 연구들이 좀 융합될 수 있는 기회와 니즈를 계속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은 먼저 저희가 인공지능부터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세 가지 기술 중에 굉장히 이제 서비스에 밀접하고 그 국민이나 경제사회 수요들이 가장 먼저 촉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먼저 좀 토론을 하고요. 오늘 패널로 함께 참석해 주신 김진용 센터장님부터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용입니다.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15분 만에 다 들은 것 같아서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이제 인공지능의 단계를 보면 그 맥킨지의 하이프 사이클상 사실 저는 버블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는 기세량들을 보면 현재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상태고요. 결국에는 이제 버블이 좀 꺼지면서 환멸기는 분명히 오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작용 또는 역기능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불식을 종식시켜야만 또 사회 그 인공지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안전 신뢰 AI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고 국가 전략 기술의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도 이제 중점 기술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 발표된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EU가 최선진국인데 여기에서 80% 정도 수준이 되고 기술 격차는 한 2년 정도로 여겨집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여러 인공지능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윤리 기준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의 역할 분담을 해서 좀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부의 역할, 특히 민간이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R&D 투자인데요. 좀 민간이 주저하고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안전 신뢰 AI의 요소 기술들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은 사실 규제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특히 안전 신뢰 AI 기술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의 강도가 사실 가장 낮은 전문가 중심의 자율 규제 권고부터 규제 강도가 아주 강한 직접적인 행정 규제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 이런 컨텍스트를 고려했을 때좀 적합한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고속 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의 부작용 및 역기능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켜야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지랑 또 규제 방향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공공과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특히 중요한데요. 공공에서는 AI의 설명 가능성이라든가 또 공정성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걸로 알려진 거짓 답변, 또 편향성, 비윤리성, 위해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이제 AI가 덜 활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해당 영역에 어떻게 AI를 적용시킬지에 대한 표준화, 또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여러 가지 검증, 기술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조기에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AI의 활용 성과를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고 그런 것들이 수요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 또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강한 규제 두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그 규제라는 부분은 그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선의 어떤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근에 AI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동향을 좀 보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각자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제에 동참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필수적인 영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AI 안전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11월에 영국에 있었던 AI 세이프티 서밋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각각의 각국의 어떤 국가 간의 규제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속 안전성 회의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이제 규제 방향에 대한 틀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될 그런 예정입니다. 각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AI 기술 수준, 또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게, 수준에 맞게 같이 함께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를 이제 국가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발제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간 자생적이고 경쟁적인 산업 생태계 내에서 그러한 발전과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이 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경쟁력에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투자 없이도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AI가 발전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재정 투자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텐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들도 그런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선 장점은 있겠지만 막대한 이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AI 모델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GPU 뭐 자원들을 뭐 수십억 달러씩 기업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학계에서는 AI 연구가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공익을 창출하는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AI 개발 부분은 정부가 좀 투자를 좀더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민간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을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AI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자기술과 마찬가지로 AI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 기술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양자기술 분야에 있으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타 기술 분야와의 어떤 시너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국내에 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기술 분야의 시너지 부분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도 같이 세 개의 주제를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별적인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술과 같이 시너지를 내려면은 여러 가지 융합된 사례에 대해서 좀더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 개발 단계부터 좀 세심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사례를 제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터와 AI를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민감한 의료 정보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합성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AI에 학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실제 리얼월드의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우리가 민감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로 바꿨을 때 개인정보를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진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또 재미있는 주제는 AI와 로봇에 대한 어떤 두 개의 기술이 같이 결합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LLM과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로봇과 인간의 어떤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적용을 한다거나 로봇이 어떤 새로운 행동 동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생성형 AI 기술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 사례들이 만들어질 거고 생각되는 장애들은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 분께 좀 질의를 또 하시고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가 전략 기술 중에 3대 게임 체인저가 지금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가 그 가운데 코어 역할을 하면서 브리징을 해주는 기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저희 발제하신 조성호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저희 패널분들께서 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전략을 사실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 삼아서 부족한 역량을 쌓아가야 된다. 사실 여기에 저쪽으로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상 파운드리 또는 패키징 분야는 사실 우리가 강점이 있는 공정기술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뭐 인하우스 R&D를 하거나 또 우리 주요국과 협업을 통해서 분명히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데 사실 우리가 너무 경쟁력이 낮은 칩 설계 쪽은 사실은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셨고 또 미국이 사실은 자국 내에서 설계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되게 폐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연 협업이 가능할까? 좀 더 아주 미시적인 전략들이 필요한데 어느 분야에서 가능하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질문이고 뭐 저는 또 이제 작은 생각을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없던 생태계를 해외의 어떤 그 턴키로 시스템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했던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속철도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가장 최선단의 서비스나 제품을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상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파트너로서의 이제 국제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 우리가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이런 기회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김유용 센터장님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그 반도체 분야도 그냥 인재가 아니라 최고급 인재가 필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발표에서 계약학과 이런 쪽에 어떤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좀 충분한지 아니면은 그런 학과를 운영할 때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최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로서는 좀 듣기가 거북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페이퍼에는 탤런트 매그넷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자석이 이제 철을 끌어들이듯이 이렇게 이제 탤런트 매그넷 전략을 쓰고 자기들이 고부가 가치의 이제 설계 자산을 독점하고 파운드리는 저가 제조 능력이 있는 한국과 대만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전략에 우리는 이제 맞서야 하는 거죠. 맞서야 하는 건데 대학 인력도 대학원 인력도 이제 키우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잘 키울 수가 있고 뭐 국가 장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뭐 해외 유학의 기회라든지 뭐
해외 유수기업의 어떤 경험을 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도 우리 인재들을 탤런트 매그닛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만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은 인재 양성 정책 자체로만으로서 독립적으로 스탠드얼론 할 수가 없고, 생태계 조성과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 AI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대상, 고객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리벨리온과 같이 이제 국내 기업에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용화를 하려면 엔비디아 같은 생태계와 같이 성장을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아니면 기업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한지 센터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간에는 쿠다 생태계를 깨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겪고 있는 뭐 그러한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18년 이상 개발자들이 이제 쿠다 생태계 안에서 일을 해왔고, 지금 학교에서도 쿠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갈라파고스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 뭐 리벨리온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피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자기들의 경쟁력은 엔비디아의 H100 칩은 점점 더 범용 프로세싱을 위한 칩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머징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비스 최선단에 있는 기업들은 H100 칩을 계속 이제 확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선보이는 형태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그런 타겟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의 서비스 단계나 제품을 특화한 형태로서의 그 후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쿠다 생태계 안에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생태계가 같이 이제 호환성을 이루면서 또 이제 병행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큰 변화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려고 하는 변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좀 메이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AI 반도체 회사들하고 동맹을 맺는 구조들, MOU 맺는 상황들이 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인재와 관련돼서는 세계 기술 다 동일하긴 한데, 미국의 인재 프로그램은 이게 양성과 육성과 확보 전략을 같이 다 쓰는데, 저희는 이제 양성이나 이쪽에 좀 맞춰져 있어서 좀 각 분야에 대한 인재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양자 기술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단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김진용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강의는 몇 번을 들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양자가 사실 대중에게 이해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하는 데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약간 대중의 입장에서 우리 수요 포럼이 사실 대학생들, 일반 국민들도 보시기 때문에 대중에 맞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사실 우리의 미래를 사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아이언맨의 이제 자비스가 있을 건데, 사실 개인화된 AI 서비스 시대를 알리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영화 속의 자비스는 사실 단순히 자료를 찾고 일정 관리를 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도 해주고 여러 기기를 연결해가지고 생산까지 해주는 되게 고도화된 AI 비서인데요. 이걸 하려면 사실 엄청난 컴퓨팅 캐파가 필요할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아까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전 컴퓨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되게 획기적인 방식으로 연산 능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드루
기술로서 궁극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예측 등과 같은 데는 탁월한 성능을 낼 것 같은데, 과연 인간 중심의 개인화된 AI 서비스 시대가 온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소형화되거나 개인화되거나 이런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냐, 이 질문은 아마 대중들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기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다 서버급 컴퓨터였잖아요. 그리고 특정 몇몇 어떤 특수한 그 그룹들이 그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는 어떤 PC가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되고 했던 거는 반도체 기술의 어떤 크나큰 혁신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일상 생활에 일반 대중에게 다가오는 기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는 초기 컴퓨터, 서버급의 어떤 초기 컴퓨터를 만드는 거에 지금 굉장히 집중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의 어떤 삶에 들어오는 컴퓨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트랜지스터나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 기술 혁신처럼 큐비트를 만드는 어떤 만드는 거의 어떤 기술 혁신,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이 그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자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기술 혁신, 이런 혁신들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양자 컴퓨팅, 양자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양자 과학 기술 발전 전략에 보면 28년 이후 이제 양자 서비스의 국산화가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국산화가 진행되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기술적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 컴퓨팅 자원을 민간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쉽게 빌려서 그때 서비스 구축하는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되시는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양자 컴퓨팅을 실제로 일반 대중들이 많이 사용해 보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조금 쪼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양자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이 양자 컴퓨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지금 질문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떤 의도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활용 형태 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10년이라는 걸리는 시간 자체는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과 이런 걸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자 컴퓨터의 어떤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최근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관련된 연구 개발자들이 예상하는 것 보다 항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그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시점이 조금 좀 빨리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답을 좀 가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실용화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실용화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양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암호통신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자체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탐색하는 그런 쪽에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연계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머징 텍은 그 처음에 소개될 때는 신규하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정책적 지원이 이제 꾸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성과라는 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발표자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방금도 이제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통신이든 센싱이든 컴퓨팅이든 이 정책적 관심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뭐 기술적 시연이라든지 상용화 가능한 어떤 빠른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로드맵이 있으면 이 분야가 좀 산업이 이끌어간다기보다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이제 학계와 연구계가 또 이끌어가는 이런 연구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컴퓨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이 체험하는 그 상용화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전문 과학기술 영역에서 체감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팅 분야에서는 그렇고요. 통신이나 센싱 분야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미 지금 상용화는 이루어져 있고 다만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얼마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솔루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도 5년 내에는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싱 분야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특정한 몇몇 센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존에 하지 못했던 계측을 할 수 있는 센싱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내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첨언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자 과학 기술 쪽에 그 지금 투입되는 리소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양자 과학 기술에 관련된 인력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과학 기술자들이 이 기술이 대중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예상하는 시점보다는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양자가 어렵지만 또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아까 이제 양자 소자나 양자 암호 통신이나 또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이제 AI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양자 응용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미래적으로는 AI 쪽과 그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한 퀀텀 점프 핵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제별 논의는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세 가지 3대 기술들이 상호 혁신 수요 공급을 맞춰가는 관계적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패널 분들께서 조금 마무리로 좀 최종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AI 분야만 봐도 굉장히 많고 너무 AI 분야에 한정돼서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 주셨던 AI 반도체 또 양자 컴퓨팅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 정책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요.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AI가 이제 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이 그 AI 서비스의 뒷단은 우리나라가 가진 사실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예산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오늘 일단은 먼저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는 걸 말씀해 주셔서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센터장님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았을 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양자과학기술 하는 사람 입장에서 AI하고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반도체 분야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가 평소에도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양자 관련된 실험을 할 때 AI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을 최적화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AI 쪽에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학습을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쪽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도체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자를 양자 소자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반도체 공정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 누설 연료를 탐지한다든지 굉장히 미약한 신호, 어떤 불량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양자 센싱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좀 더 발전되고 해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서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논의들을 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추가적으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국가 전략기술 정책을 총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의견을 좀 드리면, 사실 현재 전략기술 정책의 방향은 뭐 양자, AI,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키우는, 각계 개별적으로 키우는 그런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토의하는 거에서 아시다시피 3개 분야가 다 독립적이지 않고 되게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12개 분야가 모두 다 인터밍글하게 공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각계 전투로 분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상위의 비전, 상위의 정책 목표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로드맵을 꾸려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12개 분야별로 뭐 역할이나 미션도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기술이 구현되는 타겟 시점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영역이나 수단도 과학기술 정책에서 혁신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까지 모두 다 아우르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좀 더 상위의 목표 개념에서 보자. 이런 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토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사전에 좀 접수한 사전 질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용진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를 통한 판결이 판사에 의한 재판보다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네, 중요한,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엄청 민감하고 중요한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로서 사법부의 신뢰 붕괴가 매우 염려되고 AI를 통한 판례 분석을 통해서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포함해서 좀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포럼 뭐 토론 준비보다 사전 질의 주신 내용들이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개인의 의사 의견임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판례 분석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적용하면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법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질문 주신 분이 작년에 이제 서울 고법에 계셨던 그 강민구 부장 판사님이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빌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관이 보통 1년에 4천 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보통 이제 사건 기록이 만에서 3만 페이지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좀 약간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놀랬던 거는 실제로 그 사건 기록을 분석해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드는 노력이 7에서 80%.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정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쓰는 에너지가 20, 30%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AI 기술을 적절히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들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판례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한다면 그 노력을 훨씬 줄여서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나머지 70-80%의 역량을 쓸 수 있다라는 기사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사실 판례 분석이 재판의 전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인간인 사람인 이제 판사의 어떤 고유한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질 텐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단계까지는 이런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좀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재판 AI를 통해 재판을 하고 그 재판 결과가 당사자가 받아들이려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들도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양자 관련된 질문인데 두 가지를 함께 좀 한상욱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이아몬드 방식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지 질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양자의 상용화 예상 시점과 이를 위한 인접한 기술은 무엇인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반갑고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기술적인 질문이라서 답변하기 제일 쉬워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거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을 보시는구나 해서 되게 좀 이렇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다이아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동작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구현할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원자를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인공 원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이 반도체 공정 기술의 임플란테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만드는 게 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 다이아몬드 큐비트를 한 곳에 집적화해서 그 큐비트를 만드는 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큐비트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큐비트 숫자는 굉장히 모자란 숫자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포토닉 큐빗, 광자 큐빗으로 저희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자 큐빗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인터페이스 연구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용화의 가장 문제점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용화의 가장 기술을 넘어야 될 장벽은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양자는 어렵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양자정보과학을 박사과정을 공부한 분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부분에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 맡겨두고 사실은 양자컴퓨터를 만드는데 그분들이 한 역할은 한 20%에서 30%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70% 정도의 역할은 기존의 전자공학 잘하신 분들, 컴퓨터공학 잘하시는 분들, 재료공학 잘하시는 분들, 반도체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시고 함께 한다 그러면 상용화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도 좀 더 양자와 익숙해지는 걸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용진 본부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고민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의 경제 혁신 속에서 국제적 협력과 경쟁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이 역시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사전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창조성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침범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안전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AI가 어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하고 시키지도 않은 뭔가 행동을 해서 인간을 위협한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제 국가가 어떤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기업은 자율적인 규제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모델 자체를 배포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혹시 이제 말씀 주신 창조성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에서 만든 소라라는 그런 어떤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기술로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당 종사자의 일자리가 어떤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시라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간의 창조성이 분명히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계속 있어왔고 또 없어지는 일자리가 생기면 또 새로운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AI 중심의 경제 혁신 속의 국제적 협력과 경쟁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질문하셨던 분의 어떤 정부의 역할, 주로 이제 핵심 산업과의 융복합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경쟁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 협력은 AI의 뭐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각국의 어떤 공통의 기준을 만들고 같이 논의하자라는 거고요. 경쟁 부분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각국이 어떤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자본을 들여서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쟁 수준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되냐면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국가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AI LLM 뭐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을 자체로 갖고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소버린 AI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학습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버린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그런 영역,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그런 데이터부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라든가 또 활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AI 반도체 양자 모두 예. 상용화나 산업화 단계에 들어서면 결국 이제 신뢰성하고 안전성에 대한 기술도 같이 연구가 되고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와 촉진 정책이 계속 발굴되고 또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토론과 질의답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말씀 주셨던 것들, 논의됐던 것들은 또 정책의 주요한 전략이나 제도에 제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서 발제해 주시고 질의응답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현장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 그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더 토론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업과 연대 연구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5월에 과학기술 정책과 혁신 이슈와 관련돼서 수요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전체 그 167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